이번 신상으로 가볍게 따돌리면서 16강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뭐 가장 왕이겨 할 만한 데이트 정도 할 만한 것이다 라는 거. 예, 예.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왕의 귀환에서 만약에 신상 선수가 승리를 따내고 안드로메다로 가게 되면 안드로메다는 쌓인 데이터가 예,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토스가 유리함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왕의 귀환에서만 뭔가 보여줄 수가 있다면 박성길의 안정감 넘치는 플레이를 저지할 수 있다면 신상보다 16강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도 16강 플레이어 만들어내야죠. 신은생 이후에 너무 조용하잖아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상호 선수의 진행입니다. 매번 왕의 귀환이고요. 이거 신작 프로토스예요. 예, 맞서로 게임 스코어 1대0을 앞서 있는 박성균, 보라색 테란입니다. 자, 과연 신상호 선수 어떤 초반, 중반 작전을 준비해 왔을지. 네, 뭐 전략적인 플레이를 한번 써보긴 했습니다만 매 경기마다 모두 어떤 그런 전략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경기 수가 많아졌고 신상호 선수가 굉장히 힘든 순간이긴 합니다만 뭐 이번 경기는 뭐 본래 자신의 어떤 스타일로 힙싸움 펼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분명히 예선 진출자가 16강 가기는 이번 그 36강 경기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길은 있어요. 근데 뭐 뻥 뚫어도 뭐 길 잘 포장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길 열고 포장해 가면서 가야 됩니다. 정영철은 그걸 해냈어요. 네, 그 정영철 선수의 모습을 통해서도 좀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어쨌건 그 36강 한 단계 올라가기 전 이전 타이밍에 굉장한 장기전하지 않거든요. 그 왜 우리 그 이번 올림픽에서 그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 유도 선수 그 최민우 선수 부분은 그냥 몇 분 안 돼갖고 딱딱 한 판으로 올라가니까 체력 소모가 없어가지고 결승전으로 가면 가서 더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이 예선 진출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매니지먼트 경영을 그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각 경기 시간을요. 아무리 신성호가 뭐 합기도 공인 2단으로 단련된 몸이라고 하더라도 네. 지쳐요. 더욱이 박성균은 이제 팍팍하거든요. 뭐, 체력적으로 지친다라기보다는 이제 정신적으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죠. 네. 경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면 뭐 최대한 몇 경기 해야 되니까 그만큼 어렵습니다. 네, 일단 뭐 무난한 정찰을 하고 있긴 한데 정찰이 상당히 늦네요. 가장 멀리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네. 오늘 가로 방향 정찰 좀 잘 맞아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양 선수들 가로가 아닙니다. 자, 박성균의 단단함이 앞 경기 다시 한번 잘 증명이 됐고. 네, 지금 뭐 박성균 선수 계속 그 게스 채취를 조절 들어갔군요. 예. 박성균은 바로 위로 갑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원팩 더블컷 밴드를 준비 중인 거고요. 네. 진입로가 뭐 여러 군데입니다. 중앙 넓고 아니면 사이드로도 예. 이동도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또 몰래 리버 시리즈를 할 것 같은데요. 예. 야, 신상호 뭔가 또 갖고 왔습니까 또? 몰래 리버죠 뭐 이런 네. 경우에는. 거의 그렇죠. 예, 로보틱스를 보통. 네, 프로브 두 개를 정찰이가 몰래 건물이랑 동원합니다. 신상호는요. 예. 일단 뭐 코어를 돌려주는 모습은 이 SCV의 어떤 그 시선을 예, 정상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페이크일 수 있어요. 저걸 드래곤이 나오면 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취소했네요. 아, 그러면 저렇게 되면 전진 게이트를 하겠군요. 예. 그렇죠. 아. 전진 다크겠죠. 예. 세트 드러버 아드원 본진 쪽에 짓고 있었습니다. 신상호. 근데, 예, 예. 하여튼 박성균 선수가, 신상호 선수가 요즘 일반적으로 토스들이 하는 것보다는 더블도 좀 아니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저기 꼼꼼하게 정찰을 해주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가보는 거죠. 뒤늦게라도 네. 더블을 했나? 네, 문제는 일단 SCV로 본진을 다시 한번 정찰해가 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고요. 그래도 어떤 그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좀 심상치 않고 안정을 추구하는 박성균 선수였던 스타일을 감안한다면 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앞바닥이 계속 비어 있습니다. FD 형태는 뭐 벌처 마인을 먼저 개발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또 수비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전진 투게이트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 예전에 오영종 사신 오영종 선수가 보여줬었던 묻지마 당템플러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베이 완성시켜갖고 입구 쪽에 터렛 하나 딱 지어놓고 앞마당 쪽에 터렛 하나 딱 지어놓고 예, 센터 날리면서 멀티하려고 그러는데 바템이 막 3개씩 2개씩 쉬지 않고 계속 오면서 썰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터렛으로 수비하면서 앞마당 먹으려고 하면 아카데미 보통 좀 늦는단 말이죠. 네. 예, 터렛 딱 제압 당한 다음에 앞마당은 들리고 정말 운 나쁘면은 그냥 본진까지 다템 난입해가지고 막 난리 나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니, 베럭스의 네. 이동 방향이 지금 업그레이드 끝난 건 아 이거 테크 시즈 모듬 이거 앞마당 쪽에 대한 견제 그러니까 본진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는 힘들지라도 앞마당에 대한 자원 채취를 늦추는 건 일단 성공할 수 있거든요. 네. 자 보겠습니다. 곧 노출은 되거든요. 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아 그래도 이거는 예, 예. 밑에 내려와갖고 터렛 짓고 탱크 배치한 것도 아니고 딱 일단 안전하게 언덕 쪽 입구에다가 터렛을 배치해 놓은 데다가 그 터렛의 사거리 감안을 해서 미사일 터렛 이어짓고 네. 벙커 아 자, 이건 예. 드래곤을 찔러내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지금 이거 여기 아 그나마 네. 지금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서 이걸로 피해주고 원팩 더블 커맨드의 어떤 그 자원력을 무력화시키면서 뒤늦게 멀티를 따라가도 토스가 좋으니까 하지만 저 다크가 별다른 성과 못 거두고 이 상태면은 이거는 신상호 선수의 전략 플레이가 또 실패한 네, 겁니다. 전진에 정면은 절대 못 쳤습니다 지금 막 터렛도 막고 강행 돌파도 막아놨고요. 만약에 질럿도 좀 있고 그랬다면은 질럿 드래곤 밀어 넣어주면서 일단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미사일 터렛만 제거를 하고 센터를 띄우게는 만들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기본 유닛도 워낙에 없고 주력 병력이 오히려 다크템플러인 상황에서 예. 예, 그건 좀 어려운 플레이였고요. 대치만 합니까 예. 여기서 그럼? 드래곤 밀어주고 뭐 다크로 미사일 터렛 점사 같은 것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미사일 터렛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요. 네. 예, 그러다가 또 다템만 괜히 잃고 막 이러면은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벌처들 쭉쭉 찔러 넣으면은 본진에서 막 난리 나고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은 어쨌건 다크 템플러를 다수를 보유하고 있으면 테란도 베스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예, 투컴 셋이라고 할지라도 쫙쫙 밀고 나오진 못합니다. 예, 뭐 마인 심어가면서 예. 천천히 전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일단 위기를 예, 자초를 해가면서라도 예. 투넥을 해야 돼요. 투넥을 지금. 지금 밀고 내려 뭐 지금 밀고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프로토스가 지금 타격을 줘야 되는데 못 준다는 거거든요. 아 이거 지금 경기가 신하우 선수 굉장히 어렵게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턴이 넘어가면 박성균이 갖추고 바로 나갑니다. 네, 네, 지금 뭐 어차피 테란의 멀티 따라가고 뭐 다크템플러 쪽으로 그 전략 선택했는데 멀티 쫓아가면서 겨우겨우 유닛으로 어쩌고 이러면은 어차피 거의 이기기 힘듭니다. 지금은 네. 네, 도박을 좀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상호 선수가 네, 그냥 400 남겨갖고 다른 데다가 멀티 하나 더 하고 일단 어떻게든 시간 끌면서 물량전으로 몰고 가는 게 그나마 승산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래도 뭔가 뭐 흔들어주려고 합니다만 여의치 않고요. 야, 이게 꼼꼼한 게 네. 스캔을 계속 아끼고 있습니다. 박성균 선수 네, 굳이 쓸데없이 지금 쓰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병력 좀 모이면 지금 벡터 5개 네. 뭐 이러면 다 나가죠. 어떤 그 스캔에 만화를 꽉꽉 채워가지고 병력 진출하면 네, 겨우 자신이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지금 있는 거예요, 박성균 선수. 아, 그럼요. 아, 몇 번만 쓰면 다템 제거하고 충분히 갑니다, 박성균. 네, 이것도 뭐 스캔 안 뿌리고 네. 그냥 마인으로 잡는 거죠. 아니, 전진하면 마인에 마인 밟고 죽는 거고요. 아, 그나마 여기 이제 사실상 네. 제압됐습니다. 이거 게이트는요. 프로토스가 멀티가 미사하게 빨라도 경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건 뭐 테란이 더 빠르니 말이죠. 자, 뭘...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예, 네, 그 뭐 멀티 또 한 군데 멀티 이렇게 하고 테란이 한번 진격할 때 밀리면 그래 장렬히 전사 깨끗이 지지 이렇게 하고 후반을 도모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냥 네.
그냥 그 같은 자원 먹고 멀티도 늦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병력 모아가지고 어떻게 막아보려면 거의 어렵거든요, 지금. 예, 좀 어정쩡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신도 멀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병력 앞벗고 또 그런 무리수를 두자니 또 올라올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예. 지금은 첫 타이밍 올라오는 걸 막으려면 하이테플러까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박성균 선수도 신상호 선수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카드는 그거다라고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여기서 신상훈 선수가 자신의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고멀티를 먹게 되면 동선상 테란한테 조금만 밀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그러니까 가장 일감으로 프로토스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한시 쪽이란 말이죠. 거기 지금 일꾼 배틀을 시켜가지고 한시하고 그쪽 앞마당하고 지금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네. 고지대 박성균 움직일 것 같습니다. 벌처럼 네. 충분히 상황 체크했어요. 근데 지금 박성균 선수가 참 그 영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꼼꼼한 게 지금 정찰을 하고 있는데 멀티가 딱히 없어요. 보나마나 어떤 그 뒤쪽 섬 쪽에 있는 미네랄 멀티를 가져간다는 걸 확인한다면 굳이 서두르실 필요가 없거든요. 차근차근 전진해도 어차피 지금 자원력과 인구수에서도 오히려 앞서고 있거든요. 네. 박성민 선수. 네, 한시 쪽하고 다섯시 쪽하고 다 감시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게이트웨이 두 개 지어놓은 데는 그 파일럿만 딱 두신 거죠 지금 현재. 네. 자, 갑자기 넘치지 않게 병력 뭐 마인 일찌감 잘 짜놔놓고요. 네. 정말 요충지에다가 잘 잡았는데 탱크가 잘 잡았는데 드래곤이 달려들면 어떡합니까? 질러지나 떨굽니까? 구원적이 터렛까지 지어지거든요. 아, 시드 풀었는데 지금 달려듭니까? 예. 아, 이제 시드 다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지금 테란이 멀티도 빨라가지고 물량이 평소와 다릅니다. 프로토스는 지금 뭐 바로 질러서는 확보도 못했고요. 네. 군사 병력까지 오면은 결국 셔틀 떨구기로 탱크였던 자폭 공격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사일 터렛 그렇죠. 때문에 그것조차도 여의치가 않아요. 정말 네. 박성민 선수의 그 꼼꼼함이 신상호 선수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또 마인 역대박이라고 노려보려고 한다면은 질럿이 발업이 돼 있어야 그게 그런 게 잘 나오는 거거든요. 네. 노발업 질럿으로는 마인 역대박이 좀 어렵고요. 마인을 끌고 탱크까지 좀 달려들어서 자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일단은 잘 참고 있는데 세 방향에서 덮칠 생각으로 잘 참고 있어요 신상호. 지금 건물 짓는 거 보십시오. 아예 틈을 안 줍니다. 네. 달려들려는 방해물을 장애물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놔요 신상호는요. 네 정말 집을 제대로 지을 줄 아는 것 같네요. 방금 저는 지금 마인 역대박이 네. 나와서 말을 예, 네, 그 네. 마인 역대박으로 벌초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질렀듯 네. 네. 마인 역대박이 나와도 두 선수 간의 균형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 스톱밴드 곧 5번째 벌초 중심으로 자 지금이라도 뛰어야 되는데 아 저기 심시티가 건물에 숨어있는 네. 탱크는 접근을 못합니다. 심시티가 예술이에요. 질럿이 네. 달려들지 네. 못합니다. 그런데 벌초한테 얻어맞으면서도 달려들어갖고 탱크를 1점해준 플레이 자체는 좋기는 좋았는데 네. 아 이 자리 내주면 이제 둘러 싸지도 못합니다. 네. 입구 쪽까지 견제되거든요. 아 벌초 일부러 들어갔어요. 아니 그래도 아 이거 캐논도 짓지 않으면서 순수 물량으로 맞섰는데도 불구하고 아 힘에서 밀리는데요. 네 마인 한방 들어갔고요. 자, 요 자리면은 바로 앞마당 넥슨 스켓 맞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요. 아, 근데 일꾼 스켓도 많아요. 유니 카운트는 이미 20 이상 벌어졌습니다. 아, 사실 공격과 수비가 모두 안 되고 있는 신상호. 참. 데미지가 많이 부족했어요. 단단합니다. 네. 네 이게 박성민 선수의 정말 업그레이드 된 교과서 테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가면 뭐 어떡하냐. 수비 턱턱 막혀요. 네, 저기까지 몰렸으면 뭐 거의 이제. 전진을 말이죠. 네. 야 이거 이게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앞마당 깨는 거는 제일 빨라요. 결국 중간에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위험 있고 뭐 좀 밀렸다 네.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천천히 가지만 정말 넥슨 확실히 깨거든요. 정말 이거 뭐 신상호 선수 마우스 던지고 싶은 시도일 네. 겁니다. 정말 이게 조여 들어가는 건 정말 최강이네요. 네. 딱딱하면서 주요 위치에다가 드래곤들이 딱 접근해갖고 탱크 1.4 할 만한 위치에다가 서플라이딩도 딱딱 지어가면서 예, 엔지니어링 비해하고 배럭도 끌고 다니면서 척척 내려가면서 네. 말이죠. 예. 후퇴가 없으니까 네.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박성균의 전진이. 프로토스 테란전에서 타이밍 좋은 테란도 무섭지만은 이렇게 전진해서 압박하는 교과서적인 테란도 정말 답답하거든요. 네. 박성균은 뭐랄까요 앞마당을 가지고 다니네요. 네, 그렇죠. 자신의 앞마당을 전선으로 들고 갑니다. 네. 네. 진영 자체를 들고 다닙니다, 박성균은. 이게 마인 역대만 나오면 뭐합니까? 네. 이미 데미지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 박성균 선수도 계속 가고 있고요. 네, 신상호 선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투지를 불태우고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싸울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깨졌습니다. 인구수는 이제 두 배 차이가 났고요. 네. 뭐 어떻게 잘해가지고 이거 뭐 막아낼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뭐 어렵네요. 네. 아 포커스는 진짜 박성균의 단단함이고 안정감입니다. 확실해요 이 선수는 무결점. 야 누가 이기고 지금 떠나서 이제 박성균의 이 플레이의 특성. 네, 정말. 야 스타일 정말 놀랍습니다. 세련미가 느껴지는데요. 약간 네. 고급스러운 어떤 테란의 느낌을 박성균 선수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해설자로 활약하고 있는 김정민 네, 선수가 이제 테란 그 해설이 선수 시절에 보여줬었던 천만년 조이기는 딱 조이기 라인 거점을 형성한 다음에 그거를 쫙 확대를 시켜나가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박성균은 네, 완벽하게 단단한 딱 네, 덩어리를 만들어놓고 그 모든 덩어리가 철컹철컹철컹하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 느낌. 네, 그 초롱성 요새가 이동을 하는 게 박성균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신상 선수가 나랑 전략적인 플레이로 박성균을 흔들려고 했습니다만 번번이 바뀌면서 이제도 패전하고 맙니다. 자, 신상호와 박성균의 오늘 2조 2경기 결국 박성균 16강 진출자가 또다시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에 다시 한번 오르게 되네요.